철도 노선 등이 변경되면서 방치되고 있는 폐철도 부지가 전북에 10곳이나 됩니다.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많은 매입 비용 탓에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구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옛 남원역입니다. 녹슨 철로 위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비어있는 건물은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한때는 남원의 중심지였지만 지난 2004년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남원역이 이전하면서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 방치돼 있으니까 너 미관에도 안 좋고 미관상이 안 좋으니까 좀 빨리 도심 공원을 이제 가꾸든가 해서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는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철도 시설공단에 지불해야 할 매입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 공원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남원시 소유 토지와 철도공사 토지와 교환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폐철도 부지는 전북에만 10곳에 면적은 18만 3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군산 내항역은 무려 70년간, 정읍의 천원역과 노령역 역시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철도 공사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면, 네. 그거는 이제 국유재산이 아니고 법인의 재산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매입을 해야 되겠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폐철도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